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2번, 3번은 문제가 좀 쉬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목부의 직경이 이만큼, 수압 이만큼. 유속, 이거. 그 다음에, 물분사 노즐의 직경이니까, 얘는 이제 dN이란 얘기인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처리 용량이 이만큼. 일대에 필요한 세정수의 양을 구하세요. 근데 단위가 지금 보니까 리터 퍼 세크라는 거, 여기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건 노즐 줬다, 그 다음에 저기 수압 줬다 하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산식. 이 동네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합니다. dN에 dt에 이거의 제곱은 뭐와 같다? vt 라우스 100 루피와 같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즐 개수가 있네. N. 이거 6개. 그 다음에 DN이라고 돼 있는 거 0.4cm인데 뭘로 넣으셔야 되죠? 여기 단위는 무조건 미터 단위로 넣어야 되지. 그래서 0.004인가요? 네. 0.004m. 그 다음에 DT는 목부의 직경을 말하는 거죠. 목부의 직경은 0.22m. 그 다음에 VT는 유속인데, 유속도 줬을까요? 아, 좋네. 90m per sec. m per sec의 단위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세정수 물의 양. 얘를 찾는 거죠. 네, 그리고 P. 이거는 원래 수압이에요. 만약에 지금처럼 미리미리 H2O로 줬으면 괜찮은데, ATM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줬으면 바꾸셔야 합니다. 얘는 그대로 줬으니까 이거 그냥 넣으면 될것 같네요. 미리미리 H2O. 자, 이거 각 인자들을 다 집어넣으면 6 곱하기 0.004 이거에 0.22 이거에 제곱이고, 그 다음에 유속 90 곱하기 이거 모르고, 그 다음에 100 곱하기 2만. 네, 이거네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요거 계산된 거에다가 만 곱하기 2만 이거를 이쪽에 곱하시고 90을 나누면 나오겠죠. 그러면 얘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항상 무슨 단위로 나와야 돼요? 얘는 액가스비인데 단위는 리터 퍼 세제곱미터로 항상 쓰셔야 되죠. 들어가는 가스량 대비 얼만큼의 물을 썼는가 하는 주수량인 거니까 이 단위로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317 리터 퍼 세제곱미터로 나와요. 그런데 원하는 단위는 뭐다? 리터 퍼 세크의 단위야. 그래서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건 L이라는 건 리터 퍼 세크의 단위인데 얘는 0.317리터 퍼 세제곱미터에다가 이거 단위 없애주기 위해서 뭘 줬냐면 들어가는 양을 줬다고. 얼마? 2 세제곱미터 세크 이 단위로 줬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 두개 단위가 끊어지니까 요거 계산된 값이 0.62리터 퍼 세크. 네, 이 단위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계산하시는 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죠. 어느 공장,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여기 두 개가 바뀌었네. 1번, 4번. 제가 2번, 3번 아까 풀어보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0.39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계산된 값이 0.39m. 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의 답은 42페이지 1.523 3.73. 네, 이거 한 직경 값은 3.73mm. 네, 이 단위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4번 문제랑 똑같이 하는데 여기 지금 EATM 있다는 거 이거 유의하시고 이거 뭐로 바꿔야 돼요? 미리미리 H2O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되면 노즐의 직경만 산정하는 거니까 그 직경은 3.73이 나온다.
요거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미리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노즐의 직경은 미터의 단위니까 그 계산식 쓰실 때 미터로 정산되게끔 만든 다음에 그래서 미터가 미리미리로 계산되게끔 만드시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자, 2-44페이지 1번.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저거 할 때, 그러니까 20년도 기출문제 풀이할 때 풀었던 문제 같은데요. 결국은 백필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백필터의 수 30, 여보 큐피트의 파이디의 VF. 네, 이걸로 계산하시는 것들아. 그러면 나머지 것들 지금 인자들 중에 뭐 고려돼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개수로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다 하나 넣어볼까요? 유량이니까 4000 세제곱미터 퍼 미니 이거고, 그 다음에 파이 3.14, 그 다음에 직경을 하는 건데 지름이 지금 300mm라고 줬죠? 300mm니까 미터로 하면 10의 3승으로 나눠야 되니 0.3m가 되겠습니다. 0.3m. 그 다음에 장치의 길이 혹은 높이라고 주어진다 그랬죠? 그거 15m. 그 다음에 VF, 유속이 얼마냐면 10cm per sec. 그러면 이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단위 정산하시죠. 1미닛 60sec. 그 다음에 100cm 1m. 하게 되면 여기 세제곱인데 미터. 그럼 끊고요. 여기 cm니까 여기 cm, 세크, 미니 끊으면 네, 단위가 없어지게끔 나오죠. 그래서 그 계산된 값이 얼마 나오냐면 47.18이 나와요. 주의하실 건 이거는 올림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48개가 되는 것이 문제의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주요 표시 1번 아니면 2번 문제로 여과집진 장치는 많은 패턴, 다 이러한 패턴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백필터 소요 개수, 이거 똑같이 쓰기로 하죠. 이거 똑같이 쓰기로 해서 여기에 주어진 거 하나씩 넣어보죠. 이번에는 배출가스가 1150 세제곱미터 퍼, 이거 미니. 그 다음에 3.14. 그 다음에 직경이 290이니까 0.29m. 네. 그 다음에요. 유속이 1.5cm per sec. 그 다음에 높이가 있어야겠죠? 높이 11.5. 네, 됐네요.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건 똑같네요. 하는 게 네, 그러면 이제 개수가 나옵니다. 개수는 얼마 나오냐면 122.02 이렇게 나와도 몇 개로 하시는 거예요? 123개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42번, 그러니까 44페이지 2번에 1번은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탈진 주기를 구하는 건데 탈진 주기 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압력 손실 가지고 탈진 주기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뭐 그런 게 하나 있을 텐데요. 네, 여기 있네. 먼지 부하가 있네. 먼지 부하 가지고 계산되는 게 있습니다. 먼지 부하는 요가포 면적에 얼마만큼의 먼지가 쌓여 있느냐 이걸 그람 단위로 나타내는 건데 얘는 결국은 필터의 면적에다가 얼만큼의 먼지가 쌓여있습니까? 이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먼지의 양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의 농도 곱하기 필터로 들어오는 유량, 그 다음에 효율 곱하기 탈진 시간, T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중에, 만약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효율이 주어지지 않고, 효율은 없고, 먼지 농도가 5g 퍼 세제곱미터로 들어가는데 출구는 0.5g이다 이런 얘기가 주어지면 이 식이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면적을 줬나요? 면적을 주지 않았죠. 대신에 여과되는 속도를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VF라는 것은 필터의 유속이라는 건 QF 나누기 AF,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 값이 지금 이거 정리하면 VF가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죠. 결국은 CI-CO 그 다음에 곱하기 VF 이거 곱하기 T라는 얘기예요.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먼지 부하량을 줬으니까 이 중에 나는 탈진 시간 T만 구하고 싶단 말이야. 따라서 T만 구하고 싶은데 이 T라는 것은 LD를 먼지 부하량을 나누는 거죠. 뭐로? CI-CO 이거에다가 효율은 없으니까 필터의 유소 이걸로만 나눈다 이거야. 그러면 원하는 단위는 뭐예요? 미닛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봅니다. 먼지 부하량 350g 이거의 제곱미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5였는데 나가는 게 0.5였으니까 이거의 그램 퍼 세제곱미터인가요? 네, 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유속은 1.5cm/s, 1.5cm/s.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 단위 정산하죠. 100cm, 1m. 그램은 다 끊어지죠? 그램, 그램 끊어지고, 센티미터, 센티미터, 미터, 여기 제곱미터까지 해서 세제곱 다 끊어지고, 뭐만 바꾸면 돼요? 세크만 60세크를 1미닛. 네, 요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T가 나오겠네. T는 얼마가 나오냐면 86.42mm. 네, 이걸로 계산하시면 두 번째의 답도 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